비서들 안녕하세요, 수찬입니다. 아, 오늘 지금 콘서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재밌으신가요? 재밌으신가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옆에서 골든차일드 멤버들이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 무슨 주제로 토론할지 참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그러면 옆에 가서 같이 한번 즐겨볼까요? 가시죠. 신부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골든이스 여러분. 디러 골든 오늘 골든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추찬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는 골든 차일드의 과거와 미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 토론자분들께서는 각 논제를 듣고 본인의 의견에 따라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되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현재네요? 네? 현재는 현재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현재는 현재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갑니다! 첫 번째 논제입니다. 오, 골든차일드의 과거를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골든차일드의 데뷔 당시 상태 적절했는가? 완성형 아이돌이었냐? 비적절했냐? 그러면은 여기가 찬성이고 여기가 반대예요? 여기가 완성형 아이돌이었다. 아니다, 나는 부적절했다. 자리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리 이동해 주시죠. 너가 여기 있어? 야, 집어봐. 집어봐. 각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자, 이 제기를 해서. 아, 우리 태규 씨.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당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못 웃었어요. 웃지를 못했어요. 웃지를 못했어요. 아이돌 항상 잘 웃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웃어봐요. 웃어.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장규정은 인정해요. 진짜 인정해요. 네, 데뷔하야 딱 데뷔를 했었어야 돼요. 완성형 아이돌이었어요. 옆에 장규정은 저기요! 왜 있어요? 말해봐요. 일단 지방국 같은 경우 그때 굉장히 전티 났어요. 네. 진정해. 탈색모가 좀 안 어울리지 않았나. 아, 비주얼적으로? 네, 비주얼적으로 탈색모가 좀 안 어울리지. 네, 노래는 굉장히 잘했는데. 일단 제가 왜 탈색모가 아니냐면 연습생을 하면서 다들 이제 도끼가 있었을 때예요. 그쵸. 그래서 그때는 딱 안무할 때도 다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아,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들 모여서 항상 으쌰으쌰하고 그랬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저는 찬성해. 오케이. 아, 완성형 아이돌이다. 아, 저는 그 자만심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제 차례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면 제가 또 반론을 하고. 아, 좋습니다. 재승민군. 네. 저희가 처음 무대를 게릴라 무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서 실수했나요? 아니요. 저요? 저 실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아, 진짜요? 저 실수. 실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의 역량을 못 보여주고 뿐인지 실수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잖아요. 실수. 저를 환장할 수도 있죠. 아니, 저는 실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그 실수 다른 멤버들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룹을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저기 이 내용 채우는 게 다. 네. 저희는 데뷔를 했었어야 했지. 했었어야 돼. 아, 네.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네네. 아, 왜 부적절했다 하잖아요. 네네. 저는 다른 의미입니다. 뭐죠? 네. 왜 그제야 데뷔했냐. 아. 네. 그거라서 여기로. 저는 불리한 팀 김직원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람 맞습니다. 불이 와요. 아. 저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그래, 그래. 저는 얘기를 했었던 게 맞다. 그쵸.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면 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그쵸.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다음 한 건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암의 단체 연기 도전. 와! 과연 성공이었나 실패였나. 아, 단체 연기 도전. 단체 연기 도전. 연기 잘했네. 얘들아 나왔어. 여긴 성공. 나는 성공했다. 오케이. 나는 아니다. 실패였다. 그야말로 한 우당탕탕이었다. 이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냥 편해서 보세요. 야, 안 움직여요. 아니, 한 번도 움직이지 없네. 야, 근데 거기 왜 앉아있는 거예요? 얘 그냥 편해서 있는 거라니까. 일로 오시고 오세요. 다 결정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왜 여기 앉아있지? 나 개인적으로 두견이는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니까 지범형 바꾸면 돼요. 아, 바꿔요? 좀 그렇다. 지범 씨 바꿔요?
바꿔요? 아니, 그대로 가요? 불만 없어요? 아주? 귀여워 아주? 네, 컷이요. 오케이, 갈게요. 어렵다. 어렵다. 근데 전 못 봤어요. 나 안 봤어요? 예. 네. 아, 제가 보기가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자기 나온 부분. 배그 막 팔에 컴퓨터 꺼주자. 아, 진짜? 자기 연기한 것만. 네. 그러니, 좀 성공적이었다, 치게. 네. 우리 여기 터줏대가. 지방군 터줏대가. 제가 들은 거는 웹툰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웹툰이고, 그리고 저희 리얼리티 같은 느낌으로 한 거죠. 그쵸. 김지방을 알리는 거죠. 그쵸. 이장준을 알리는 거고, 이대열을 알리는 건데. 거기서 그냥 제 모습 보여준 거예요. 약간 저 동감합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도 약간 한 명 한 명의 캐릭터가 이미 이런 캐릭터다라는 게 전달이 됐고, 그리고 열 명이 함께 연기를 한번 도전해봤다. 라는 뜻에서 저는. 경험! 경험의 중요성. 좋은 경험이었고, 하길 잘했다. 하길 잘했다. 하길 잘했다. 하길 잘했다. 아, 원래 저는 약간 제가 왜 아쉬웠다고 하냐면, 네. 시기는 적절했고 다 좋은데, 저는 약간 시간이 좀 아쉬웠을 뿐이에요.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오, 맞는 말이에요. 저희 한 자리 되었는데 좀. 네. 굉장히 뭐, 자유롭게. 네.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토론을 잘한다고. 어떡하시네요. 가장 최근에 졸업하신 분이어가지고. 우리 누가 좀 가방 끈이기냐. 아, 근데 좀 팬사인회를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저희를 알게 됐냐? 우암에서 한번 보고. 그래요? 네. 모았었다. 그러면 또 저쪽으로 옮기세요. 저는 되게 또 있긴 해요. 저희 경험에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봅니다. 준비만 주신다. 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불러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PPL도 연락만 주세요, 광고주 여러분들. 여기 밑에 여기 연락창이 있을 거니까. 일부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연기든 뭐든 뭐든지 맡겨 봐. Let me. 네, 다시 돌아온 골든 토론의 시간입니다. 네. 이번 토론 주제는 미래입니다. 미래! 골든 차이드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퓨처 스피릿 뭐죠? FUTURE. 축제 잘 들읍시다. 다음 토론의 주제는 미래인데요. 첫 번째 안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갈 안건은요. 워너비 청량한 소년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돌아온 게 현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쪽이 드디어 내 옷을 찾았다. 워너비 성숙한 어른이 내 옷이다. 아니다. 청량한 우리 소년 컨셉이 더 낫다. 이쪽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은데 되게 다 잘하는데. 지금부터 제 자리에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얘가 이 자리를 위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 같아요. 제가 먼저 오케이, 좋습니다. 강제 공격. 데뷔를 처음 했을 때 청량한 모습, 웃으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는 이제 조금 더 그런 베이스를 깔고 진지한 모습도 하고 점점 이제 나이가 저희 들 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지한 모습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쪽에 제가 워너비로 활동을 하다가 나랑의 무대를 하는데 그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되게 청량한 느낌이 우리가 청량을 몸에 좀 배어있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대기실이나 이런 데 있으면 딱 웃음기 있고 장난치고 떠들고 이러는 것들이 오케이. 장준아 너도 문제 풀고 싶나? 아니요. 청량의 에너지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번 딱 느꼈거든요. 저는 약간 어쨌든 청량 돌이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2년 동안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만 좀 약간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좀 미래적으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그때 갑자기 청량을 찾았거든요. 이게 진짜 임팩트가 단짠단짠. 네, 그렇죠. 단짠단짠. 그때가 되면 너무 늙어요, 제가. 그땐 늦어! 확실히 주시면 그땐 늦어요! 저희 골든체에다 하면 청량하기도 하고, 그렇죠. 섹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한 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잘 섞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맞아요. 항상 기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골든이스 여러분들. 네. 다음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거를 빼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골든차일드는 콘서트를 끝나고 늘 그렇듯이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아니다! 다른 멤버입니다! 제가 잘 생각해 보기 때문에. 자! 좋아!
자, 우리 골든 차일드는 자 보고 계시죠? 우리 골든 차일드는 콘서트를 끝나고 늘 가던 곳 있죠? 그 호박마차 거기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요리를 먹을 것이냐? 어디가 고기고 여기 고기 여기 딴데 오케이 오케이 와 땅 먹고 싶어요? 나 여기 땅 먹고 싶어 너가? 아니 야 무슨 이거 고기는 무조건 돼지고기가 아니어서 아니어도 되잖아 소고기 돼지고기 그렇죠 자 이쪽은 뭘로? 저는 해요 이쪽은? 줄어나고 저도 저도 해요 네. 저는 스테이크 아니야? 스테이크 왜 이쪽이지? 이쪽 아세요? 고기. 레스토랑 이런 데 간다는 거 아니지? 아니, 그 고깃집 말고 좀 맛있는 레스토랑? 양식? 레스토랑? 그러니까 스테이크 같은 거. 거기서 고기 먹고 그래. 안돼 맞아. 집은 고기네. 아, 네. 고기예요. 아 그러면은 뭐야? 두 분도 해산물이에요? 저는. 랍스터 괜찮지. 저도 이거. 랍스터. 랍스터 괜찮네요. 랍스터 맛있네. 아니 저는 솔직히 조개구이를 항상 먹었잖아요. 네. 겨울이니까 조개구이 항상 먹었어요. 아 조개 맛있어. 진짜로. 회식의 꽃은 고기 아니에요? 저희가 항상 팬미팅을 하고 어떤 공연을 하고 다 고기만 먹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영태 이리로 넘어와. 아니 아니에요. 맛있어. 랍스터를 최근에 먹어봤었는데 네네. 생각보다 양이 딱 질리는 맛이더라고요. 아 그럼 먹지 마세요. 네, 그래서 고기. 그래서 고기 먹는 거야. 회는 나왔으면 오늘 바로 먹으면 돼요. 써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회가 더 오래 걸려. 육회라는 게 있습니다. 육회 이러세요. 육회 이러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골든차일드는 콘서트를 하는 동안에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 골든이스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실컷 부르기 때문에 반응해! 저 오늘 좀 봐야 되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쓰레기 흘러요. 이 자리가 쓰레기 흘러. 자 그러면은 우리 골든차일드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골든이스 사랑해요! 네! 다음 안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네. 안건은 골든차일드의 2020년 우리는 한 번 나오는 아이돌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이쪽이고요. 안 된다! 는 이쪽입니다. 거듭날 수 있을까요, 재현씨? 있습니다. 왜죠? 우리 골든차일드 10명도 정말 하나하나의 독보적인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게 솔직히 꿀리지도 않고 저는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아이돌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년 오바예요. 가보였는데 1000년이야. 10년이면 충분하다는 거. 10년 충분해. 네, 10년도 긴 시간이에요. 아까 성인 형이 뭐라 했죠? 100년에 한 번 불가능하다 했죠. 네. 저희는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골든차일드입니다. 인정합니다. 네, 또 2020년도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또 골든차일드의 리더. 네. 계열이 형이 또 우리 골든이스와 골든차일드에게 덕담 한마디. 저희가 2019년 마지막에 1위를 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잖아요. 예스! 그리고 또 2020년도에는 골든차일드와 아름다운 한 해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저희 첫 콘서트를 함께 해주시는 네. 우리 많은 골든이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네. 오늘 굉장히 재밌을 걸로 예상되니까요. 네. 많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 토론의 진행자를 맡은 주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러 갈게요.